한계를 극복하고 왕좌를 쟁취하라. 안녕하세요. 2021 발로란트 지역 마스터스 코리아 인터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최종전 티켓을 끊기 위한 패자들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누턴과 에이펙스 피플의 경기였는데요. 와우, 누턴 오늘 제대로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니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붕붕 가볍게 질주력을 보여줬는데요. 날카로운 질주력을 보여준 누턴TV 승리를 가져간 가운데 이번 경기 매치 MVP로 선정이 된 누턴TV의 서제스트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제스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왜 제가 쌤이라고 자꾸 말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네, 쌤보다 훨씬 더 젊고 잘생긴 우리 서제스트 선수. 네, 워낙에 또 게임까지 잘하시잖아요. 오늘 두 번째 배 모두 가볍게 뚫어내셨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남은 경기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남은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으신 것 같다. 맞나요? 네, 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서제스트 선수는 2002년생으로 올해 20살이시잖아요. 네. 아, 부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서 경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어떠셨나요? 그냥 저는 오히려 온라인 대회보다는 오프라인 대회가 좀 몸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긴장 같은 아, 진짜요? 거 네. 오, 확실히 무대 체질인 것 같네요. 지금 인터뷰도 하나도 떨지 않고 너무나 잘해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맵 모두 성공이었고 또 공격 승률이 더 높은 맵들이었는데, 하지만 바인드와 다르게 어센트에서는 엔트리 요원을 하나 제외하고 감시자를 확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감시자를 넣은 이유는요, 어센트는 타 맵과 다르게 넓어서 빈 네. 구멍들이 많고 침투를 당할 위험이 높은 맵이라 감시자를 하나 넣었고요. 브리치, 제가 하는 브리치는 어센트에서 좀 너무 사기적으로 좋은 캐릭터라 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누턴은 맵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은 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최종전에서 TNL e스포츠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TNL e스포츠와는 이번 대회에서 한 번도 경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 예상하시나요? 가볍게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오, 네. 아주 큰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응원해주신 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기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스트 선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매치 MVP로 선정이 된 누턴TV의 서제스트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정말 제대로 이를 갈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각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팀들이 있죠. 바로 F4Q와 그리고 AP 프린스입니다. 다음 경기는 또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나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경기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죠.